대박 맛있네. 완전 스테이크인데 이거. 내 물그릇이 참 라면 넣어야지 라면. 바쁘다. 얘도 라면 넣는 거 얘도 바쁘다. 얘도 판다. 응? 판다. 이렇게. 아들 오늘 어땠어요? 고기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오늘 먹으러 왔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옷돌이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야외로 백패킹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은 같이 동행하는 아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들 가자, 올라가자. 얼마 올라가죠? 금방? 170m. 거리 재봐야 되겠어. 가는 거 찍어줄게. 와, 느낌 대박. 동화에서 나오는 거 같아. 캠핑에서든 타프 폴대 가져왔습니다. 먹는 나뭇가지. 끝난 거임? 뜨겁다. 자. 맛있어? 엄청 맛있어. 봐도. 맛있네. 엄청 맛있네. 대박 맛있네. 완전 스테이크인데 이거. 뭐야? 오. 엄청 맛있어. 내 물그릇이 참 라면 넣어야지 라면. 바쁘다. 얘도 라면 넣는 거 얘도 바쁘다. 얘도 판다. 응? 판다. 이렇게. 이곳 그 서리산 잣나무 숲에 아들과 함께 와서 거의 처음으로 백패킹을 둘이서 같이 왔는데요. 사이트 구축하고 지금 늦은 점심을 해치우고 있습니다. 아들 오늘 어땠어요? 고기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오늘 먹으러 왔습니까? 예. 아무튼 그 날씨가 오늘 예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녁에 이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들과 아빠의 잣나무 숲에서 하는 백패킹 영상을 계속 봐주십시오. 점심을 먹고 아들과 함께 산책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쪽 길로 조금 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게 등산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길이 아니었네요. 자, 이쪽이 아마 임도길인 것 같습니다. 이정표가 보이는데요. 서일산 정상 가는 길이고 우리가 올라온 길입니다. 이쪽으로 하면은 서리산 정상이 2.5km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향기가 되게 좋습니다. 잣 열매입니다. 잣. 여기 이게 보이는 게 잣. 잣 열매. 왜 이렇게 커 이거? 자, 잣나무 향이 아주 강하게 온몸으로 부딪힙니다. 지금 능선 부분까지 다 올라와서 산책을 종료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잣나무랑 다른 키 작은 나무들, 중간치 나무들 이렇게 잘 어울려서 이쁘게 숲을 이루고 있네요. 아, 잣나무 향, 되게 진하게 나는 잣나무 향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아들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숲속 향을 맡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지금 이쪽으로 숲속으로 왔는데 우리는 길, 큰 길로 복귀하겠습니다. 우리 사이트가 저쪽에 보이네요. 5시 40분이 넘었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는데도 별로 이렇게 한기는 느끼지 못하고 잔 것 같습니다. 옆에 아들은 일찍부터 잘 잔 것 같습니다. 자, 아들은 지금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침낭이 아직은 동계가 아니라서 더운 것 같습니다. 자면서 아들이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잤습니다. 이거 밑에 발포미터 위에 침낭, 저는 이렇게 봄, 가을 침낭, 얇은 침낭을 사용했는데 따뜻하게 잔 것 같습니다. 텐트가 지금 원래 2인용으로 나와서 두 명이 잤는데요. 딱 맞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몸을 뒤척이거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자는 사람들하고 두 명이 자면은 조금 좁은 듯합니다.